에이미고는 고순심이라는 의존적인 성향의 여자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름도 에이미고라고 바꾸고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되게 도전하는, 노력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리는 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붙잡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약한 이 가능성이라는 것을 믿기로 아주 작은 고기를 여러 마리 낚아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나 집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모순이 되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와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약점이나 결함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부동산 문제와 엮어서 에이미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엄마!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게 가르쳐 버르장머리가 없지? 너는 불리하면 또 내 탓이지! 내가 똑똑해서 미안해하느니 얘 남편은 혼자 속으로 좀 보글보글 끌릴 쪽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이 에이미고라는 인물이 본인의 엄마와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와 고조할머니에게 서로 어떤 긴 역사와 세월 안에서 서로한테 주었던 상처나 어떤 아픔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역으로 다시 되밟고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거를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었어요.